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인 9.1%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일제히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주요 기술주들은 상승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과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1% 이상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어제 주요 지수가 하락하긴 했지만 소폭 하락했다는 점, 그동안에 아무래도 불확실성으로 많이 떨어졌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CPI가 선행 지표라기보다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는 점에도 좀 주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잘 소화했다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걸 우리 장에선 또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갈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아직 금요일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일정들과 또 만기일 일정 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 놓긴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래도 잘 지나갔다라는 차원에서 시장 전략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잠시 후 진만쌤과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짝씩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치는 8.8이었죠. 9.1%로 나왔습니다.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이번에 나타낸 거죠.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9%가 넘어갈 경우 연준의 100bp 인상 검토 그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전해드린 바 있죠.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CPI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문제였다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헤드라인 CPI 9.1% 전월 예상 모두 뛰어넘었죠. 그런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되려 줄어드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 쪽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게 눈에 띄었죠. 일단 이 CPI 내용에서도 이번에 에너지가 발목을 잡았고 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장 전에 CPI가 나오자마자 나스닥은 장전 선물로 장대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되면서 코인 시장의 변동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국채와 달러는 뛰었죠. 그래서 큰일 났다. 내일 아침에 방송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걸 다 만회하는 흐름이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출발할 때보다 낙폭을 줄였고요.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 이야기한 대로 CPI가 대표적 경기 후행 지표라서 일단 정부 측에서도 연준 측에서도 지난달 거야 라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죠. 6월에는 드라이빙 시즌이고 그때는 한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던 시기여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는 되려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설마 이보다 더 높아지겠어 라는 심리가 형성이 된 거죠.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감 속에 낙폭을 많이 줄였죠. 다만 여기서 상승 전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되려 다시금 좀 힘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울트라 스텝에 대한 부담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일단 인상 확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예의주시해 봤는데요.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75BP 확률이 92%에서 23%로 떨어졌고요. 100BP 인상 확률이 무려 그 전날 7.6%에서 76%까지 치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9월 FOMC 확률 75BP 인상 확률이 2%에서 67%로 확 뛰었죠. 앞으로 두 번의 FOMC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야 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노무라 측에서도 7월 FOMC는 100BP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죠. 자, 일단 이번 7월 말 FOMC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린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아마도 100BP 목소리가 계속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앞서서
캐나다 측에서 먼저 100BP를 올렸다라는 소식도 밤사이 추가가 됐습니다. 주요국 중에는 또 최초라고 하네요. 캐나다도 39년 만에 최고 물가를 기록했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24년 만에 최대폭의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캐나다 측에서는 임금과 물가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야 라고 경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미국과 또 붙어있고 생활권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100BP 인상 미국도 가지 않을까 이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 조금 들여다본다면 미국장에서 그래도 잘 버텼고 시장 대비 강했던 쪽이 반도체였습니다. AMD, 엔비디아, 인텔, 퀄컴, 그리고 TSMC, ASML까지 모두 다 주가 상승이 확인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기조는 그래요. 전망치는 조금 떨어지고 있으나 우리가 너무 비관을 가져갔나? 라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이들이 올라줘서 우리 장도 반도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어제 운송 쪽에서 좀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국책한 그런 섹터들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항공과 조선, 자동차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장에서 항공주들 코로나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이 공포 속에서 일제히 신저가를 갈아치웠었습니다. 화요일장에서 제주항공 4%대,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이 4에서 5%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일부 대한항공은 2% 정도,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항공은 2에서 3% 정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일제히 신저가를 다시 벗어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한 이유를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의 어제장에서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소 두 가지 크게 볼 텐데요. 먼저 미국의 항공주들의 호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7월 12일에 이렇게 항공주들이 일제히 강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특히 9% 넘게 10%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모두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잉이 상반기에 항공기 인도량이 216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늘어나면서 2019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하루 만에 실적이 나오면서 살짝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델타항공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기대 이하의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일부 종목들이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최근에 이렇게 항공주들에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100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항공사들의 유지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커지면서 지금 같은 휴가철에도 항공편을 조금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항공주가 어제 또 하락했다는 점은 오늘 국내 항공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선주는 반대죠. 유가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유가의 한 달치 그래프인데요. 쭉쭉쭉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지금은 100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서는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100달러 아래 수준 96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보시는 것처럼 조선주들은 일제히 부진한 모습 나타냈고 어제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하락은 통상적으로 조선주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양 플랜트 그리고 LNG 등의 발주를 줄인다는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다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동차주는 지금 카데이를 지속하고 있죠. 최근에 흐름이 워낙에 좋은 섹터 중 하나인데요. 어제장에서도 특히나 현대위아가 7% 넘게 만도, 한온시스템 등등의 종목들, 현대차와 기아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동차주의 상승을 이끈 요인도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지금같이 고환율 이런 시대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앞서 발표했던 실적도 좋았는데 이 전망치까지 좋아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증시 피난처,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동차를 계속 사고 대기를 걸어놓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뉴스가 전해져서 이 두 가지 또 체크해 볼 텐데요. 현대차 노사가 교섭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잠정적인 합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들어간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일에 전체 조합원의 찬반 투표가 있어서 이걸 통과하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부산에서 국제 모터쇼가 개최가 되는데요. 보통 이 모터쇼에서는 신차 발표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됐던 그런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그동안과는 다르게 현대차 그룹과 BMW 그룹만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19개 정도의 브랜드가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6개 정도만 참여를 할 예정이라서 굉장히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좀 관심권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번에 나오는 건 아이오닉 6, EV6 정도고요. 이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항공주 그리고 조선주 마지막으로 또 자동차 주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이들 종목들 이슈 보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송 쪽의 여러 변화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긍정의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진만쌤이 지난달에 자동차가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잠시 후에 나눠볼 겁니다. 어제 그리고요. 일부 종목들에서 한동안 쉬고 있다가 치고 나오는 쪽이 있었는데 2차전지도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기운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소재 업체들 중심의 강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장중 시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8%, 포스코 케미칼 4%, LNF 역시나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이쪽으로는 수급도 꽤나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을 들여다보고 있던 찰나에 장 마감 이후 새롭게 추가되는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마감 이후기 때문에 아마 오늘장 반영률이 좀 더 높을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요. 서프라이즈란 이런 것이다 라는 움직임이 이 실적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등도 좀 있지 않겠느냐, 판매량 좀 저조하지 않겠느냐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일랑 집어치워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200% 이상 강하게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가 늘어났고 지금 모든 공장은 풀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초에 화재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었던 공장까지도 재가동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실적을 본다면 아 이래서 에코프로비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매 분기마다 실적은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기대치를 좀 증권가 의견으로 들여다봤더니요. 다들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올에서도 판매가와 판매량이 모두 올랐다. 목표가 21% 올린다라고 며칠 전에 냈고요. 목표가 16만 원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에서도 양극재 가격이 우리가 예상한 건 한 30%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보다 더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실적이 꽤나 좋았어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 어찌 보면 과거에 에코프로비엠한테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가엔 좀 못 미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목소리가 우세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올해 흐름을 보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래가지고 상승률도 좀 애매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 하락이고요. 6월 이후로 본다면 5% 정도 밀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8% 상승. 시간 외에서 6%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어제 에코프로그룹주 전반이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 외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 에코프로그룹주들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 중에 하나 원통형 배터리 뉴스가 또 들려왔습니다. BMW 측에서 원통형 6세대 배터리 규격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다시 원통형 배터리 채택한 업체가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업계에서는 아마 10년짜리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삼성 SDI가 그걸 납품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면서 봐야겠습니다만 사실 BMW 등에서 계속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할 것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의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죠. 넘겨보겠습니다. 리비안 매출이 꽤나 좋다라는 얘기 나눴을 때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가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기대되는 쪽이 BMW, 볼보, 제규어, 스텔란티스 등등입니다.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할 곳들이 점차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업체 관련한 업체들을 쭉 한번 매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개는 해드렸는데 이들이 시세가 잘 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뉴스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뉴스만큼은 못 가줬다라는 느낌인데 일부 종목은 그래도 잘 갔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올해 흐름 보시면 22% 정도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됐죠.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좀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게 바로 TCC 스틸이에요. 오늘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시고요. 삼성 SDI나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원통형 배터리로 본다면 같이 시세를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시간대에 TCC 스틸은 꽤나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잠시 후 전략 챙길게요. 자, 가나 안 가나로 짤막하게 갑니다. 어제 시간의 흐름인데요. 정말 각설이가 다시 돌아오듯 계속 식량 문제는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이 내년에 식량 부족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또 시간회에서 이들 종목 강세 움직임 기록했고요. 수정 앵커와 제가 좋아하는 네. 이 우영우 드라마 어제 유창희 대표님이 조금 더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장중에 네. 좋은 흐름 나왔었고 시간회에서도 강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우영우 주인공의 이 소속사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이슈 속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장중부터 시간회까지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자 어떤 흐름을 받게 될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들 중에 수정 앵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 계속해서 좀 모아가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질문 안고 저희 진만쌤에게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진만쌤과 나눠볼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항상 진만쌤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쫄지 마라 라면서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저희 CPI 고비를 일단 뉴욕장은 좀 무난하게 잘 넘겼는데 그래도 사실 뭐 100BP 인상 남아있고 이거 어떻게 소화할지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또 연준의 긴축도 피크아웃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려보다 기대? 네, 저는 항상 기대를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CPI 지수 발표가 어제 9시 반 정도 있었었는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제 나스닥 선물이 이제 좀 하락이 심한 거 보고서 바로 이제 대응을 좀 해드렸어요. 너무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없고 이전에 나왔던 부분도 어제 보면은 어제 나스닥 급락 이유도 뭐 이제 소비자 CPI가 10%가 넘는다라는 그런 일부 이제 그런 기사들도 존재를 함으로써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CPI가 어차피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가솔린 가격과 그다음에 렌트비 미국의 주거 렌트비가 꺾인 지가 사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당연히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이제 오늘 어제 한 오후 8시 정도에 이제 백악관에서 어차피 이번에 높을 거다라고 이미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이제 100pp 또 우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 이제 너무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사실 이런 부분 세세한 지표들까지 다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후행 지표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만약에 어제 올랐으면은 오히려 100bp 인상 확률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나올 부분들은 다 나왔고 인플레이션 꺾인 거는 수치상으로 다들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100bp 인상보다는 72
75bp 인상이 맞다고 보고요. 이미 이전에 연준에서 있었던 지난달 75bp 그다음에 이번 달 75bp까지 하면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꺾였던 부분들이 있어 100bp를 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준 인사들도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보다는 이제는 나올 악재가 거의 다 나왔다. 어제 정말 하락폭이 심했으면 오늘 방송하기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보니 반도체 지수 어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잖아요. CPI 그게 백악관에서 너네 이거 이러냐 지금 상황 봤지 반도체 법안 빨리빨리 통과시켜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 즉 정책적인 서포트가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직전에 다들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BBB 법안도 인플레이션이 꺾였기 때문에 슬슬 다시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고요. 시장의 악재는 어느 정도 어떤 악재가 있는지는 다들 알고 있고 호재가 되게 이제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를 기다려보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누구나 다 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을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생활하면서 그런 표현을 올해 처음 써봤어요. 개복치라고.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악재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시였는데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조금은 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들 잡아주셨고요. 자, 이제 섹터와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하늘을 날고 물 위에 뜨고 땅을 달리는 운송 쪽 이야기입니다. 항공과 조선 자동차. 어제 항공 좀 올랐고요. 자동차는 요즘 좋았고요. 조선은 요즘 안 좋아요. 각 섹터별로 전략 주세요. 네, 먼저 항공 다루게 되면 이제 항공에 대한 부담은 좀 덜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유가 관련해서는 이제 항공은 악재, 그다음에 조선은 호재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었는데 당연히 이게 꺾이자마자 항공주들이 드디어 조금 이제 발을 좀 이제 한숨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실적 피크가 왜냐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 실적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항공 쪽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좀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유가가 조금 꺾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투자하기는 좋은 구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어느 정도 상방을 막는 하나 좀 한 번에 좀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이런 이제 뭐 BA5, BA4에 관련된 어느 정도 이제 공식 브리핑이 있는 후에 투자하셔도 사실 늦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혹여나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는 항공주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었을 때 그때 위에서 한 번 정도 조정을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현재 굉장히 좋고요. 이제 어느 정도 나는 조금 더 다 리스크를 어느 정도 다 보고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WHO의 공식 발표가 있는 이후에 들어가셔도 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중국에서 조금씩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나 봉쇄 이야기가 조금씩이나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질 수 있겠지만 상방을 막는 요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완연하게 좀 장밋빛을 전망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리스크가를 모두 나온 이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정도 공격적인 배팅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밤 사이에 항공주들이 그 전날은 다 올랐다가 또 밤 사이는 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괜히 불안하다면 지금으로서 굳이 안 사도 된다. 엄청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매력적인 구간을 찾는다고 하면은 최근에 또 이제 제주도가 너무 비싸서 이제 동남아 쪽 여행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수요는 확실합니다. 여행에 대한 수요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2분기 실적은 안 좋겠지만 오히려 2분기 실적 나오는 것 자체가 악재가 소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제 전후로 해서 한 번씩 매수를 하신다면 매력적인 구간은 있고요. 근데 매력적인 구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지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립 약간 이상 느낌이네요. 네. 중립이긴 한데 거기보다 조금 좋은 것도 있다. 뭐 이 정도. 왠지 뉘앙스상 제가 1억을 드린다면 굳이 항공주를 넣진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그 1억에 아마 지난달부터 탑픽은 자동차다. 그리고 중립 이상은 반도체고 정유는 별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셨었는데 자동차는 1억 이라면 넣으실 것 같으니 네. 그동안 계속 주구장창 안 좋을 거야 나는 싫어라고 얘기했던 조선주. 네. 조선주는 여전히 보수적이세요. 네, 저는 조선주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주가 탄력성이 계속 이제 위에서 계속 꺾여. 그러니까 저는
더 갔었어야 돼요. 조선주도 갈 거였으면 더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던 주요 이유들 계속 말씀드렸죠. 이전에 받았던 수주들이 지금 현재 실적을 발목을 잡는 주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조선주 투자는 저는 연말이 되면 아마 제 뷰는 바뀔 겁니다. 이거는 꼭 메모를 해주세요. 조선주에 대한 뷰는 제가 3분기 정도, 3분기 중간이나 말 정도면은 제가 조선에 대한 뷰는 바뀔 것 같은 게 당장 유가에 대해서 이제 유가가 저는 이제 80불 밑으로도 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120불 위로 갈 거라고도 저는 이제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 유가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조선주에 대한 매력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전에 받았던 수주들이 현재 실적 즉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에 좀 발목을 잡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조선 기자재 쪽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이유도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좀 고가수죠. 좀 이제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수주들에 대한 실적이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3분기 말 혹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가 된다면은 제 뷰는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점이긴 합니다. 보면은 바닥에서 잡아서 한 번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계속 좀 즉 이제 박스권이 정말 잘 보여주는 섹터가 좀 조선이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 바닥에서 잘 잡으면 상방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어느 정도 니즈가 없는 게 아직 산업군이 없는 건 아니라 지금 조선소는 계속 굉장히 바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적이 나와야지 나올 수 있는 예민한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3분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높다고 잡으시면 안 되고 바닥에서 잡으시면 한 10%의 구간은 나오겠지만 그 이상의 상승세는 좀 힘들다. 그래서 3분기 때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가 뷰가 바뀌는 시점은 3분기, 4분기 안에 나올 거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집만 센 뷰가 바뀔 때 확실히 그 섹터는 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조선주 계속해서 집만 쌤한테 한번 뷰 바뀌셨어요? 매일 제가 여쭤보고 바뀌는 날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자동차는요. 지속적으로 지난달부터도 그렇고 자동차에 대해 긍정 시각을 주셨어요. 꽤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더 모아가요? 네, 저는 아직도 좀 덜 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니즈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의외로 공급자가 좀 우선적으로 되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이제 항상 현대차와 기아를 막았던 여러 가지 좀 파업적인 요소들도 잘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전기차 시장으로 확 변하게 되면은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조금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꺾였던 구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보조금에 대한 기대도 한번 정도 가볼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미국의 BBB 법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언제 오나 기대를 해봤지만 이제 꺾이기는 시점 즉 연말부터는 정말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금은 충분히 모아가도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에 대해 긍정 시각 주셨고요. 현대차, 기아 중에 굳이 하나 더 매력적이라면? 탄력성은 기아고요. 안정성은 현대차. 어차피 둘 다 같이 가 있기 네.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제 혁신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아 쪽으로도 좀 손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또 기아가 둘 다 좋지만 조금 더 좋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바빠서 오늘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2차전지 쪽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들이 이렇게 많아서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게 에코프로비엠 실적과 또 원통형 배터리 탑재 이슈입니다. 각각 좀 관전 포인트 잡아주시면요. 네, 형님이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컨센서보다 거의 50%가 넘는 그러니까요.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다리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판가전이가 가능한 이제 을이지만 갑의 위치에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은 바닥에서만 잘 잡으면 좋은 수익을 혹여나 물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판가전이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평가와 함께 이렇게 된다면은 또 동반 상승이 가능하죠. 이제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같이 으쌰으쌰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죠. 만약에 어제 미국장이 정말 폭락을 했다면은 지금 실적이 무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인데 어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면은 에코프로비엠 가면은 당연히 LNF가 가는 거고요. LNF가 가게 되면 당연히 그 밑에 코스모 신소재까지 같이 으쌰으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에 이제 모회사인 세로닉스가 LNF가 세면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세로닉스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 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많은 상황. 그러나 결국에는 배터리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율이 낮지만 소재는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소재 업체가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좋은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원통형 배터리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거는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사실 나왔던 매체 자체가 조금 이제 소형 매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 SDI와 BMW 간의 그런 긍정적인 관계가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는 어제 아까 이제 다들 많이 다루셨지만 TCC 스틸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짐만스 픽으로 가겠습니다. 월요일이었죠. PCL 보세요라고 네. 하셨는데 그날 또 PCL이 좋은 흐름이 나왔고 휴마시스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 AS와 오늘 짐만스 픽이랑 또 맞물리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는 확진자 수는 이제 아마 10만 명이 될 때 그때 한번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어제 FDA에서 이제 좀 추가 접종에 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기분만 해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코로나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는 사실 다 같이 으쌰으쌰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유동성에 딸리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딱 대장주만 딱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PCL이나 휴마시스 하신 분들께서는 혹시나 안 파신 분들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오늘 이제 오전 기사로 해서 슬슬 쇼티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관련주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백신은 그냥 원탑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저는 해외 수출까지 된다면은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치료제는 일동제약이죠. 시오노기 제약과 이제 계속적으로 연계가 돼서 관련된 이슈. 국내에서는 적어도 치료제는 일동제약이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단키트는 가장 쇼티지가 많이 나고 있는 이제 진단키트죠. 휴마시스의 진단키트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그래서 즉 휴마시스가 앞으로도 대장 역할을 독특히 할 수 있고 이제는 상비약입니다. 가장 저는 이제 오늘 상비약 관련주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같이 들고 왔는데요. 이제 코이대원이죠. 코이대원 관련주로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대원제약이 실제로도 쇼티지가 상비약 쇼티지 기사가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만약에 오늘 시세가 정말 난다면은 대원제약 쪽에서 시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비약 관련주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대원 저도 집에 있는데 네 대원제약 기억하겠습니다. SK바사, 휴마시스 그리고 콜대원의 대원제약, 일동제약까지 잘 살펴보시면서 내용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짐만쌤 고맙습니다.